대학로 연극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방구석 유튜버 이감독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기에 좋은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가지만 16년 전 서울에 상경했을 때만 해도 대학로에 자주 가서 술도 마시고 연극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추억이 됐네요. 대학로 첫 연극을 봤을 때가 제가 20대였고 지하철 4호선을 처음 타고 해화역에 내렸죠. 아기자기한 소극장이 많은 분위기에 신기해하면서 처음 본 연극이 라이어 2탄인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공연되고 있는 인기 연극인데 극장이 작고 무대와 객석이 가까우니까 배우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을 바로 내 눈앞에서 볼 수 있었고 생생하고 실감나는 코믹 연기 그리고 작품에 깊이 빠져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연극 라이어를 재밌게 보고 연극의 맛을 느껴서 그런지 그 후에도 대학로에 자주 가서 라이어 1탄, 3탄도 보고 연극 춘천극기도 보고 크루프, 우연히 행복해지다, 빨래, 그 외에도 많은 연극과 뮤지컬 작품들을 보러 다녔어요. 또 공연을 보고 나면 배우들과 항상 기념 촬영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대학로 연극을 자주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대학로는 대한민국 문화의 메카, 연극의 중심지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엔 브로드웨이, 영국엔 웨스트엔드가 있듯이 한국엔 대학로가 있는데 글, 언어, 생활 양식, 미술 같은 여러 문화적 요소들 중에 특히 연극, 뮤지컬 공연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좋은 작품들이 대학로에서 많이 제작되고 관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대학로 연극을 자주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로 공연들의 객단가가 평균적으로 만원 밖에 안 됩니다. 보통 티켓 한 장에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써 있어도 실제는 이리저리 할인해주고 특히 공연 시작 시간이 임박하면 뭐 호객 행위하는 배우들이 만원, 아니면 두 명이 만원 뭐 이런 식으로 팍팍 깎아주죠. 어차피 객석에 관객이 없는 것보단 싸게라도 자릿수를 채우는 게 극단에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객단가 많은 짜리 표 팔아서 배우들 월급 주고 극단을 운영하기에는 살림이 빠듯하죠. 이렇게 대부분의 극단들이 영세하고 어려우니 정부 지원과 기업의 매세나 같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연극 배우들 월급이 아주 적은데 50만원부터 80, 150, 뭐 200만원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낮엔 편의점 알바나 막노동, 아니면 다른 곳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수히 연극 그 자체를 좋아해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먹고 사는 예술가라 볼 수 있어요. 일반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자유로운 영혼, 딴따라 마인드예요. 대학로 제 지인인 강천웅 대표님을 통해 2011년 가자 장미여관, 2012년 교수와 여지자 3를 보면서 연극을 이렇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나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무대에서 남녀가 막 뒹굴어 에로 비디오를 라이브로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선정성 논란은 있었지만 그런 연극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극단 후암에 차현석 대표가 연출하고 영국 에렌베러 프렌즈에 진출한 흑백 다방도 2인극으로 실감나고 짜릿한 재미가 있고 칸사의 주먹은 독립군 후손들의 이야기를 각국의 시각으로 코믹하고 흥미롭게 제작됐으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몇 년 전에 칸사의 주먹을 보고 난 후 차 대표님과 배우분들이랑 술자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잔 샀거든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나이가 저보다 10살 정도 더 많은 배우분께서 1인분에 만원 하는 호주산 수입 소고기를 딱 1인분만 더 시켜도 되냐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아이고 물론이죠. 5인분 시키세요. 괜찮아요. 5인분 5인분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3인분을 더 시켜드리니까 그분이 엄청 좋아하시길래 알고 봤더니 이제 그 형이 고려대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연극 배우 한다는 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연극을 열심히 하시면서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셔서 황정민, 송강호, 설경구처럼 유명한 대학로 출신 대배우가 되시길 바라고요. 대학로 연극 배우들 거의 대부분은 청소는 기본이고 자기가 직접 분장하고 무대를 꾸미고 세트도 자기들이 만들고 소품도 고물상에서 뭐 어디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조명, 음향, 오퍼레이팅도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리플렛도 직접 돌리고 포스터도 붙이고 SNS 홍보도 보통 자기들이 다 합니다. 정말 연극을 사랑하고 열정과 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로 소극장 대관료가 비싸서 극장을 못 구하는 극단들도 많아지고 용돈 수준밖에 안 되는 배우들 출연료도 밀리거나 아예 못 받는 연극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학로 공연을 많이 자주 봐주시는 게 그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대구에서 온 미숙이가 생각나네요. 미숙이. 2008년 3월 15일 저녁 MBC 9시 뉴스에서 소개된 연극 만화방 미숙이라고 대구에서 인기를 얻어 최초로 서울 대학로에 진출한 지방 공연이었는데 여간 방 한 칸에서 열댓 명의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 와이프랑 바로 극장에 달려가서
공연을 봤는데 티켓 할인도 안 받고 의리로 현금을 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웬만하면 할인 받고 진 초대로 보는데 그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현금 7만원 그냥 딱 냈어요. 하나도 안 갔고. 작년에도 대학로에서 공연하던데 혹시 또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학로의 모든 연극, 뮤지컬이 잘 되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영상 볼만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강도 TV